있죠, 그렇지. 아버지 예수님 이걸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먼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에게 의를 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것이 맞는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견뎌야죠. 구약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함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기다림, 여호와의 이름 안에 기다림으로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하늘에 무사히 들어갈 줄 믿어요. 아멘.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노래로 임하실지 몰라서 천국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을 선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불법에서 또 불법 세력에서 사함받고 또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든 세상 세력에서 구별됨을 얻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야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죠. 인내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휴거시키기 직전에 조금 있는 환란이 있군요. 그게 무슨 이름으로 오는 환란인지요? 불법의 활동을 하였으나 잠깐 그것이 맡고 있던 주의 성령 계셨으므로 이후로 보면 진짜 한란인데 어떠한